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을 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시작하면 손대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은퇴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심심풀이로 시작하는 도박. 은퇴 후에 남는 건 시간이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없다면 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처절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등산도 하루 이틀이고 예전에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 것도 금세 시들해지기 마련이죠. 몇 번 만나서 얘기하면 할 말도 다 떨어집니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소일거리로 시작하는 돈 내기, 이른바 도박입니다. 뭐 돈 내고 돈 먹기를 외치는 야바위꾼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만 있으면 되고 또 편히 집에 들어 앉아 큰 모니터를 보면서 즐기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도박입니다. 카지노를 하러 굳이 강원랜드까지 갈 필요도 없고 경마를 하기 위해 경마장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소일거리로 밖에 나가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 나눈 셈 치고 1, 2만 원으로 아주 겸손하게 시작하는 도박이 수백, 수천만 원의 규모로 커지는 것은 정해진 순서이고 그 판에 휩쓸리면 쪽박 차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도박쟁이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헛소리죠. 도박 중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둘러대는 변명이고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공원을 거닐다 구석에서 장기판이던 윷놀이가 벌어졌더라도 애시당초부터 아예 눈길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돈 내고 하는 것들입니다. 곁에서 훈수 두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판에 끼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지켜보다 보면 자기가 하면 이길 것 같거든요. 이런 도박판에는 늘 바람잡이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심도 호기심도 궁금함도 갖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은퇴 이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세 가지 중 두 번째, 남에게 의지하는 재테크. 가히 전 국민 투자자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고생들도 여기저기에 투자를 한다니 말다 한 거죠. 재산을 불려가기 위해서는 돈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뭐 당연한 이치죠.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끊어진 은퇴자들에게는 이만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투자하고픈 것에 대해 공부하지 않고 남의 말만 듣고 남에게 의지해서 귀동냥으로 투자를 결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어떻게 그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왜 그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주식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추천해서 그 말을 믿고 그냥 투자를 결정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 원금만 5,100억 원 규모이고 추가로 기소된 금액까지 더하면 피해액수가 1조 3,500억 원을 넘어서는 가장 최근에 벌어진 대형 금융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펀드 사건만을 보더라도 사기 펀드를 판매한 것은 이름난 증권회사들입니다. 그 회사의 펀드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 고객들에게 사기 처먹기로 마음먹고 만든 금융상품을 판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남들처럼 주식이다, 펀드다, 부동산 이런 곳에서 투자해서 큰 돈을 벌고 싶더라도 전문가임네 하는 사람들과 이름난 회사의 직원들이라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돈에 관한 한 자식도 배우자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어떻게 어디에다 투자를 하라는 말이냐? 자신이 공부해서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켜가며 손해를 보더라도 인생 전체가 꼬라박지 않을 만큼의 금액으로 욕심부리지 말고 투자를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투자고 재테크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것은 요행설을 바란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도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도박을 하고 계십니까?
은퇴 이후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세 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 자식에게 몰빵하기. 자식이 잘 되고 자식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싫어할 부모가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자식 잘 살게 밀어주고 싶지 않은 부모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능력이 돼야 해주는 것이죠. 사는 것도 빠듯한 상황에서 집 팔고 땅 팔아서 통장까지 싹싹 털어서 무리하게 자식이 원한다고 외국 유학 보내게 된다면 직장 다닐 때야 뭐 어떻게서라도 버틸 수 있겠지만 은퇴 이후에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합니다. 자식들의 결혼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큰 집 척척 사줄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경제적인 여유가 그리 되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자기 자식 기죽을까봐 자식이 간절히 원해서 결혼 문제 때문에 자식과 관계가 나빠질까봐 자신들의 불안해지는 노후에 눈을 감아버리고 과감하게 비용을 대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 사랑을 그렇게 무리하게 표현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중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식은 또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때 자식은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 공부시키는데 결혼 사는데 돈 대준 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껏 엄마 아빠는 돈도 못 모으고 뭘 했냐고 그런 소리나 해댈 건 뻔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 세대의 경제를 탄탄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자면 자식에게 몰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잊지 마시자고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 세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될 그 지뢰밭이 점점 더 촘촘히 들어서는 느낌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시작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눈길조차 주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건 바로 심심풀이로 시작하는 도박, 다른 사람 말만 믿고 투자하는 재테크, 그리고 자식에게 무리하게 몰빵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 고통받고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